당일 1183, 호아유. 2023년 12월 27일. 하나님, 오늘 에스겔 33장 12절 앞에 내가 있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어려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아멘. 하나님, 나의 삶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의 의를 떠나 죄를 지으면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 이 하루의 삶, 어제의 제가 있는 것, 이 하루의 삶,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